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25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 마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자, 대형주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HLB 그룹이 다시 한번더 상승을 좀 붙이면서 전에 이제 메드팩토 관련해서 악재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상쇄하듯 이겨내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등의 시그널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죠. 전통적으로 이제 5월달, 6월달이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는 달인데 향후 일정과 대비해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요거 전일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다, 그죠? 그래서 전일 공부를 할 때, 요렇게 이제 수렴이 되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렴이 되면서 방향성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지금 지수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빠지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제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장후반에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갭 상승을 좀 붙이면서 시장이 또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물론 이제 만족스러운 반등은 아니에요. 지금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0.8% 좀더 상승폭을 좀 나타냈는데 이것은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힘이었다고 봐야겠죠. 코스피가 이제 2617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2610포인트가 다시 한번더 뭔가에 대한 변곡에 대한 역할을 좀 했다고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계속적인 이제 상방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면서 하방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게 곧 시장은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상방에 있는 2700포인트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다. 그리고 하방에 있는 지금 현재 2500포인트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움직일 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하게 되면 이제 둘다 죽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EW, ELW를 할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안 나타나면 둘다 기간이 지나면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 기간이 끝날 때 만기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죠. 지금 지수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변동폭 자체가 쉽게 안 나타나거든요. 방향성이 한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또는 재료 테마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기 이렇게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더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조금 보이면서 시장을 또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윈도 드레싱 효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 그 기관이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힘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역대급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사적인 구간까지 비중 자체가 상당히 적은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돌아서야지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예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대형주가 쉽게 가지 않는 걸까?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몇 개를 좀 발췌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우리가 삼중고라고 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은 금리 인상,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통화량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 수출이 유리한데, 자, 하지만 소비 물가, 우리가 수입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니까요. 똑같은 이제 1,100원을 주고 사왔던 것이 지금은 1,250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도시 봉쇄는 왜 영향을 미치느냐? 자, 전일도 우리가 봤지만 중국에서 주문 축소를 한다는 루머가 도니까 그 반도체 기업들이 빠져버리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소비 국가라고 봐야 돼요. 그런 소비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한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29%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도시 봉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과연 잘 나왔을까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중국의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상당한 부담감까지도 작용하고 있다. 원래 이제 재고로 일단은 처리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또다시 이제 원자재를 또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2분기 과연 우리가 매출이 늘더라도 코로나 이후 정상화 단계에서 매출이 늘더라도 과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대형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는 구간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하방 경직성. 지금은 쉽게 또 빠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좀 기회를 노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을 물어보시면서 오늘 이제 하락폭이 좀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시던데, 지금 현재 이제 고가 권역에서 빠진 종목군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2차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가 권역에서, 왜 우리가 2017년부터 2차전지가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시세 사이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종목이 일시적으로 좀더 하락을 한다고 해서 현재 구간에서 자리가 잡히기는 힘들어요. 그걸 명심하시면서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쉽게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폭을 먼저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살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언제나 살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특수 누리던 자전거 업계 원자재 대란에 결국 가격 인상. 자, 자전거 업계하고 원자재는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전거에 들어가는 부품류라든지 또는 자전거에 대해 들어가는 알루미늄 바디, 그죠? 철 바디 그런 것들도 다 결국 원자재죠. 이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원자재와 관련 없는 산업군이 잘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원자재 관련 없는 산업군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플랫폼 관련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어제 크게 급락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실적에 대한 피해는 받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자, 치솟는 원자재 값에 위기가 높아지는 식품업계. 우리가 2010년도 그때 이 한창 이 공급의 기후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식품류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음식료 가격이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이후에 가격 인상을 대부분 다 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가격 인상을 좀더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단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지금 밀가루 가격도 지금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국수 가격이 예전 6천 원 지금 9천 원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6월 달까지는 이런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냥 저가에 대한 매수만 일부 유입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자, 6월 중순부터 좀 풀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반등세를 좀 붙였어요. 자, 우선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좀둘수 있는 기업,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겠죠.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5%에 대한 반등. 자,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반등 났습니다. 정말 셀트리온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정말 상 주셔야 됩니다. 상 주셔야 됩니다. 저 아니었으면 파셨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 자체, 뭐 오늘 하반기 신제품 출시 기대감.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반등세를 강하게 붙였는데, 자, 그러면서 또 뉴스가 나왔던 거 뭐, 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 자, 기대감과 전망이에요.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자,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말로써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하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이건 예상이죠. 자, 하반기에 우리가 수익성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것도 예상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낙폭에 심했기 때문에 반등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뭔가에 대한 이슈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이슈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연속적인 상승을 붙여나가기 힘들겠죠.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반등 나왔습니다. 이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지만, 얘기를 할 때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반등 넘은 지수도 조금 올라가는 양상이고, 지난주에 HLB 생명, HLB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추천주 HLB 제약도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저는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거로 봐요. 당분간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이슈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 보고, 우리가 지금 학회 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ASCO 관련된 학회 일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된 학회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5월달과 6월달 학회 일정을 보면, 자, 6월 3일에 7일까지 아스코라고 해서 ASCO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임상 종양 학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 우리가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두날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자, ASC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 2상 내지 3상, 어느 정도 진행된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AACR,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암학회입니다. 이거는 후보 물질이라든지 선도 물질 아니면 일상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미팅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AS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상 내지 3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실험에 대한 부분의 연구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하고 있던 HLB라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제 개최되는데, 큰 의미는 뭐냐면, 시장이 현재 선도하고 있는 임상 연구 과정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은 2019년까지인데, 2020년도 안 열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도 안 열렸습니다. 한 2019년까지 매년마다 핵심적으로 분야가 뭡니까? 1위가 뭐예요, 지금 이게? 한글로 바꾸면 면역 항암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익숙한 단어 나옵니다. 카티. 카티 세포 관련된 연구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고요. 자, 세 번째는 유전자 가요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전학이죠. 유전학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줄기세포도 스템셀 보이죠? 줄기세포 관련해서.
자, 그리고 그 밑에가 미생물학이 있고, 그 밑에가 RNA 타켓, 뭐예요 이제? 표적 항암을 얘기하는 거죠. 표적 치료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2018년도나 2019년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USA, 바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자, 여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가를 찍고 다시 반등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언제? 6월 13, 16일이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결국 6월 달에는 실적 이슈가 되지 않거든요. 실적 이슈가 되는 것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도 다시 한번 天마성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한 들썩들썩 움직임들이 좀더 6월 달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일 시장에서 일부 차익률 나올 수 있더라도 흐름 자체는 당분간 제약바이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죠.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 1위를 기록하고 현재 이제 월요일 밤 10시 30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보면 우선 이제 한일단조예요. 자, 한일단조도 이 방송 통해서 한세번 정도 왔는데 오늘 신고가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핥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일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광명전기 자,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장후반에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변화 가능성 자, 퓨런티어가 어제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8% 근데 결국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밴드까지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트렌드가 좀 잡힌다고 보고요. 우선 하나씩 보면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기업들이 전력에 대한 전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업체들이 지금 삼성 공장에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광명전기가 협력업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 됐을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고, 자, 라이다 관련된 퓨런티어. 저는 오늘도 보면 라이다 관련된 기업들이 저가에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됐거든요. 좀더 상승 탄력 좀 붙이지 않을까. 내일이 변곡이 좀될것 같아요. 중요한 날이 좀될수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한일단조예요. 자, 한일단조 일주일 전부터 이게 꾸준하게 이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수익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 팔면 안 되죠. 이 정도 올라오면 한번 돌파하는 걸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도 미사일에 대한 부분 다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윤 정부나 김정은 위원장 모두 다 상당히 강대강 대치 국면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또 이슈가 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옛날 지금 우리가 이제 LG 넥스원이라든지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죠? 또 6월달에 또 우리 인공위성 또 실험을 또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과도 연관될 수 있는 대형 관련주들 많으니까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진행했던 휴니드 이런 것들 다시 또 올라오죠. 그죠? 9,000원 밑으로는 매수가 가능하다 했다. 그죠? 그래서 9,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붙이는 움직임들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한 자리라고 봅니다. 자, 광명전기. 광명전기가 지금 저가를 지금 잡고 오늘 돌려냈는데 제가 볼 때는 5월 17일에 올랐던 자리가 이익 실현 자리는 아니거든요. 매집에 대한 자리를 해석한다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 출하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지금은 사라지지 않는 이슈라 봐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좀더 붙여 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피런티어. 자, 피런티어 오늘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8%까지 급등장세가 좀 나왔는데 장후반 모습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게 위에서 삼중천정으로 일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또 한편으로는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물량 자체를 계속 소화하는 과정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지금은 변곡점으로 해당될 수 있다. 저가 깨지면 그때는 당분간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목까지 맞아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